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한국은 너무 많이 덥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덥긴 해요. 그래도 에어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지낼만 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2도, 3도, 4도, 5도까지 다 나오는 코드 짚는 법을 배웠어요. 어때요? 좀 잘 되나요?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코드는요, 그림처럼 음과 음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음을 읽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도, 3도, 4도, 5도 이 코드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새로운 포지션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미들 C와 베이스 C를 배웠죠? 이번에는 낮은 음자리표의 가장 낮은 선에 있는 새로운 음을 배우게 될 거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제 악보를 딱 보면 왼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코드가 첫 번째 줄에는 2도와 3도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가면 4도와 5도가 나와요. 그래서 왼손은 코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오른손을 보면 오른손은 한 음씩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먼저 악보를 보기 전에 쑥 훑으셔야 돼요. 그림처럼요. 그리고 한 음씩 치셔야 훨씬 쉽답니다.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손은 미들 C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고요. 왼손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는 없어요. 세 번째 마디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노트는 G고요. 그 다음 second.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skip이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G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Ready? One, ready, go! C, C, step up. One, two count, repeat, two count. Step down in the left hand는 2도가 있습니다. Down, up, up, right hand skip이고요. Left hand는 3도.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 second line로 가면요. Left hand는 없고 오른손은 2, 그 다음 left hand는 4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right hand는 step down 내려옵니다. One, step down, step up, up. 그 다음 right hand는 skip이고요. left hand는 5도예요. One, two, three. 그 다음 right hand skip이고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그 다음 또 다시 G, left hand, second.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repeat이 있어요. 근데 잠시 여기서 스탑할게요. 자, 먼저 맨 마지막 라인을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 right hand는 C에서 시작하고요. left hand는 5인데요. C와 G죠. 그래서 같이 드랍을 해서 1, 2, 3 칩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G를 치고 다시 C, 2, 3 들어주고요. G, D 들고 G, D, G, C, 2, 3 여기는 이렇게 치셔야 돼요. 자, 왜? 노트를 보면 이렇게 슬러가 있어요. 슬러는요, 이 노트와 이 노트는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노트와 이 노트는 연결시켜줍니다. 그 다음 노트와 또 그 다음 노트를 연결시켜주고 슬러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부드럽게 이어주기도 하지만 두 노트만 연결했을 경우는 두 노트 사이만 이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들고 1, 2, 3, 4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래서 슬러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노트를 연결해 주는 것과요. 두 노트가 있을 때에는 이 노트와 이 노트만 연결하고 이 D와 그 다음 G는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짝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결시켜 주시면 안 되고요. G와 D, G와 D, G와 C 얘네들이 짝이에요. 그래서 다른 노트와 연결시켜 주면요 틀린 거예요. 제대로 짝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2, 3 또 들어주고 얘와 얘가 짝이고요. 그 다음 다시 얘와 얘가 짝이고요. 그 다음 얘와 얘가 짝이에요. 그래서 아우 이거 슬러 다 지키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노트만 이어주는 슬러 이 음줄이 나오면요. 그 노트끼리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새로 배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더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middle C. Left hand is on F and G. Second 이죠. Ready? 1, 2, 3 Play!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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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step up. Two count. 1, 2 Left hand second. Step up. Bump. Right hand skip. 2, 3, 4 들어주고요. 학생들은요 다 이어줘요. 아니면 다 떼주거나 그런데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신경 쓰고 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F and G. Ready? 준비되셨어요? 1, 2, 3 Go! 1, 2 1, 2, 3 뛰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어느 속도까지 치셔야 되냐면요. 1, 2, 3, 4.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빨리 칠 때 리핏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리핏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노래를 보면은요. 왼손은 first고요. 그다음 second, third, fourth 한음씩 내려가요. 그죠? 그리고 right hand는 똑같은 노트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1, 2, 1, 1, 2, 1 박자만 카운트하면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보여요. 그죠? What about time signature? 박자표는 어떻게 되죠? 4분의 3 박자입니다. 3, 4. 그래서 1, 2, 3, 1, 2, 3 박자가 조금 바뀌어요. 그거 신경 쓰셔야 하고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두 손 다 G에서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여태까지 C에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손도 G고요. Left hand, 왼손도 G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두 손 다 같이 갈게요. 1, 2, 3, 1, ready, play! Left and third, one, two, three, fourth, two, three. 그 다음, right hand 계속 쥐고, left hand는 C에서 skip, skip, 오, 그리고 다시 C, skip, skip도 똑같은 거. Right hand는 떼주고요. Second line은 하나밖에 없어요. C 코드를요. C, E, G, C, E, G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C 코드가 뭘까요? 그걸 선생님이 다음 레벨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요. C, skip, skip 이렇게 되어 있는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음 라인으로 가면은 오! 이번에는 right hand가요. G, skip down, skip down. Right hand가 멀라리 인터벌 third, 3도를 계속 치네요. 그리고 repeat, skip up, skip up. 그리고 left hand는 C, skip up, skip up. 똑같아요! second line이랑. 그렇게 악보를 보면 훨씬 더 쉬워요. 노트를 C, E, G, C, E, G, 오! G, E, C. 이렇게 한음씩 한음씩 보지 말고요.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해요. 음악은요. 여러 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거든요. Third line부터 갈게요. Right hand는 G고요. Left hand는 C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right hand는 skip down, skip down입니다. 기억하시고요. One, ready, go! G, skip, skip. Same note, skip up, skip up, 또 repeat이고 left hand는 C, E, G, C, skip, skip. 그 다음 라인은 O, right hand는 G고요, left hand는 fourth. 오,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찾아요? G에서 1, 2, 3, 4 내려간 곳에 있는 음이죠. D, step down. Step down, step up, up, right hand 치고, left hand은 다시 D에서, 그리고 skip, step up, fourth고, skip, step up. 잠깐 이 라인도 다시 멈출게요. 어우, 여기가 어려워요. fourth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D, skip이고, 그 다음 노선 step이에요.
그리고 다시 fourth.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인이고 스페이스니까 그리고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fourth.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킵은 눈에 금방 들어오죠? 그리고 스텝도 금방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눈으로 확인하시면 그 다음은 쉬워요. 자, 그럼 다시 같은 라인 4th에 가겠습니다. 1, ready, go!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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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up, left hand, knee, skip, step up, 그리고 4th고요. Skip, step up, 그리고 right hand는 G고, left hand는 C로 갑니다. Skip, skip, 또 똑같아요. Repeat, skip up, the same G고요. Left hand, C, skip, skip, C, skip, skip. 그 다음, right hand는 G고, left hand는 D, fourth입니다. G, step down, down, 또 다시 fourth가 왔어요. Left hand는 G고, right hand는 step down. Step down, left hand in it. C. Skip, skip, 다시. Skip to C. 2, 3. 오, 이 라인도 정말 어려워요. Skip도 있고요, step도 있고요, fourth도 있고요, fifth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금방금방 안 들어와서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눈에 들어와도 손으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라인만 따로 또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Right hand는 ste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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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C. 그냥 step down, down, up, down, C.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Left hand가 뒤에서 fourth예요. Go to G. 어떻게 알아요? 라인에서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fourth. One, two, three, four.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space to skip the space 그리고 go to next space니까 C죠. 그 다음 skip, skip 그리고 여기도 skip인데 밑에 space를 skip하고 그 다음 space로 가죠. 눈에 금방금방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조금 연습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맨 마지막 라인으로 이번에는 한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 라인은 다시 쫙 보면 첨 번째 라인하고 비슷해요. Right hand는요, 오른손은 계속 G를 치고요. Left hand는 1, 2, 3, 4, 5,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 도입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라인 한번 가볼게요. 1, ready? Play.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our,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왜 안 치고 붙이고 있죠? Tie. 붙임줄이 있잖아요. 세 개씩이나. 그래서 오른손도 붙여야 되고. 위에 G도 붙여야 되고 아래에 C도 붙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 너무너무 길어요. 여태까지 배운 곡 중에 가장 긴 곡이에요. 여섯 줄이나 돼요. 그리고 모든 컨비네이션이 다 들어있어요. 1, 2, 3, 4, 5 harmonic도 있고 melodic도 있고 다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곡입니다. 이것도 매일 10번 정도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Right hand position. Right hand on G. Left hand is also on G. 둘 다 G에서 시작합니다. One, ready, play. Rest가 있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연습하면 칠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 곡은 조금 더 빨리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G, left hand on G. 둘 다 칩니다. Ready? One, ready, go. C에서 내려간 B, A, G 베이스의 가장 낮은 라인에 있는 노트예요. 낮은 음자리표의 가장 낮은 라인에 있는 노트는요, 여기 칩니다. 그래서 G, A, B, C, D. 오, 다른 핸드 포지션에서 이제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미들 C에서 시작했다가요. 그 다음 right hand는 C인데 left hand는 베이스 C에서 시작했었죠. 이번에는요 left hand는 C, B, A, G로 내려간 G, 가장 낮은 라인에서 시작되는 G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른손을 먼저 보면은 어디죠? G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라인 G, A, B, C, D. C 다음 랜드마크는 G입니다. Treble clavin, G clavi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G 노트라고 부르죠. 이 두 번째 라인을. 그래서 여기가 G고요. Left hand는요, 베이스 클럽의 가장 낮은 라인이 G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노트 배우는 거 해볼게요. One, two, ready, go. Right hand G.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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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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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St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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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G고요. Left hand, G예요. Step up, up, D, C, B, A, G, A, B, C, B, A, G. 그래서 오늘의 새 노트입니다. G. 오늘은 정말 어려운 거 배웠죠? 지난주와 같은 2도, 3도, 4도, 5도인데요. 훨씬 더 어려워요. 노래도 길고요. 그 다음 이음줄과 붙임줄도 너무 많고 레스트도 있어서 훨씬 더 까다로워요. 특히 오늘 배운 슬럴 두 음을 이어주는 거 기억하셔야 하고요. 새로 배운 포지션 G, 베이스 클럽의 가장 낮은 음.
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곡은 너무 어려워서요. 이 레슨 비디오 보고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곡이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럼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